네, 도민지 여러분, 박마루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밤에 이곳 그 알루섬에 있는 저희 종교 국장님께서 잘수 있는 곳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하룻밤 묵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기독교 관련해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고 아이들도 수련회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거를 또, 제가 이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더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이곳에 아주 자고, 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온갖 풀과 나무와 씨앗들을 심어서 자라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무를 심으실 때에 네 개, 네 그루의 나무를 심고 아주 특별하게 정하신 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뭐였냐면 나무인데 아주 푹신하게 솜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4천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담을 말구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받아서 그 아기 예수가 잘잘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고 말구유가 되었고요. 두 번째 나무는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에 새도 또 여우도 굴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어서 산에서 들에서 그 추운 곳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는 얇은 나뭇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춥고 주무실 때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수시되는 그런 나뭇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바로 가벼운 소재의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오가시며 탔던 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피곤할 때, 또 예수님의 그 조그만 조각배에 앉아서 갈릴리 호수를 오가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바로 조각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그루의 나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잘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언젠가는 이 나무들이 각자 그네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놀게 되었습니다. 먼저 솜털 같은 나무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말구유가 되어서 아기 예수께서 잘잘수 있도록 했다. 또그 나뭇가지 그잘 속이 비어서 잘탄 나뭇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나뭇가지는 나는 예수님이 추우실 때 예수님의 그런 불이 되어서 모닥불이 되어서 예수님이 따뜻하게 잘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각배 아주 큰 널판지는 나는 가볍고 튼튼해서 물이 하나도 새지 않게 딱 붙어서 예수님이 이것저것 녹아시면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을 태워 다니는 조각배가 되었어. 이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하는데 나머지 한 그루는 아직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친구, 세 친구들이, 야, 너는 이름이 자가였거든요, 자가. 이름이 자가야, 자가야. 너는 아직도 쓰임받지 못했어. 너는 아무래도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돌아가신대. 근데 너는 어떻게 하니? 아무래도 너는 쓰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네그루,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그 예수님의 말구에 받쳤던 그 나무의 이름은 털이었거든요. 솜털. 솜털같이 부드럽고, 두 번째는 가지. 나뭇가지 속이 빈 것처럼 잘 타오르는 거였고, 세 번째 이름은 판지였어요. 판지, 널판지.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조각배에 실어서 옮기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네 그루의 나무들이 어울려서 놀았는데, 이 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나무였었고, 또 아주 딱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하고 놀 때도 자가가 살짝 친구만 때려도 친구들이 너무 아픈 거였어. 너는 왜 이렇게 딱딱해? 그리고 자가는,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멍청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리고, 넌 바보 같아. 머리가 왜 이렇게 돌이야? 막 그런 놀림도 막 받았는데, 이제 나머지 세 그루는 다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이 자가는 예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죽을 판인데,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가는 슬펐는데 친구들한테도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아침에 바로 목수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가야 이제 내가 쓰임을 받을 때가 되었단다. 근데 자가는 시무룩히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들한테 맨날 놀림받고 잘 쓰임도 못 받고, 저는 또 바보라고 놀렸어요. 전 똑똑하지도 않아요. 아니야, 네가 오늘 쓰임 받을 것인데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할 거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수이신 하나님께서 자가를 자르기 시작하고 막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양을 딱 만들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언덕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가를 딱 예수님 먼저 구덩이에 탁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그 자가에게 묻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못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못으로 손과 발을 못 박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가가 자기의 몸속으로 그 커다란 대못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아팠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큰 것이 나를 찌르고 들어와요? 막 더 이상 나 못하겠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막 자가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자가야, 조금만 견뎌요. 조금만 견뎌요. 조금만 견디면 나의 모든 사명이 끝나서 이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네가 넘어지면 내가 나의 할 일 다 하지 못해.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알겠어요 예수님, 알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하면서 자가가 자기 몸속을 파고드는 그 커다란 몸의 아픔을, 모수의 아픔을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그 고개를 떨고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가가 예수님을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가의 몸에 못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자가도 그만 죽고 말았어. 그런데 자가가 그 고통의 끝에서 예수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가야, 자가야, 어서 일어나봐. 자가야, 자가야, 어서 일어나봐. 우리의 일이 다 끝났단다. 우리의 일이 다 끝났어. 그래서 자가가 눈을 싹 떠보니까 갑자기 자가의 눈앞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국이 보였던 것이고, 자기의 몸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자가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어디죠? 예수님, 내 몸이 이상해요. 내 몸에서 막 빛이 나요. 자가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 자가야, 네가 나를 도와서, 네가 나를 메고 나를 꼭 껴안아줘서 끝까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고 천국에 왔단다. 그런데 예수님, 내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너에게 맡겨진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네가 나의 금보좌, 이전엔 나무였으나 지금은 금이 돼서 내가 하나님 옆에 앉는 금보좌가 되었단다. 그리고 그 자가는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였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말구유 나무처럼 예수님의 모닥불이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줄 것처럼, 또 널판지가 예수님의 배를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쓰임 받지만, 그 중에 가장 영광을 받을 자는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했던 바로 십자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족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 자가가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앉는 금은 금보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빛이 넓게 드러나는 하나님께 귀임 쓰임 받아서 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4그루의 나무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묵상 중에 주셨던 그 말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여하튼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참고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숨을 거두기 전까지 쓰러지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는 또 4그루의 나무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로 만드실 때 처음부터 지정해 놓았던 거예요. 아무 나무나 십자가를 쓰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존귀한 존재예요. 아무나 누구나 나무가 될수 있지만 누구나 십자가는 될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누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도와서 끝까지 완성하게 도왔던 십자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고난을 이기시어 때가 되어 저 천국에 올라가 하늘나라의 금보좌가 되는 놀란 영광을 받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이따 직원들하고 여기 와서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제 삼지포 원주민 교회를 조사하러 나갈 것이고, 나머지 부족한 거 아직 7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채워줘야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니, 또 오늘 가는 길에 우리가 또 믿음의 소망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상 알로섬 제 삼지포 원주민 교회 건축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방만원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